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오늘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네. 예. 제 월당에서 아주 멋진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병을 보고 너무 이뻐서 이 병은 어디서 왔나 이랬는데 네. 예, 좀 색다른 병인데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니까 종류가 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어떻게 좋은지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고 네. 이러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색깔이 예뻐요. 아, 네. 자, 요거가 보니까요. 블루베리. 네, 맞습니다. 예, 블루베리 식초예요. 네. 지금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직접 다 만들어서. 네. 예, 우선 예. 저희 제품은 초로장생이라는 예. 예. 초로 장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 장을 살아나게 한다. 네. 아, 그런 뜻으로 네, 길게 살자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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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로장생이라는 거는 예, 네. 예. 예,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드신 예. 분은 그 5대째 한의의 맥을 이어가는 네, 네. 변한의원의 변기현 원장님. 예, 변기현 원장님. 네. 네. 변기현 원장님께서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특히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네, 네. 궤양성 대장염처럼 장이 네. 안 좋은 환자들에게 네, 네, 네. 도움이 될 목적으로 식초를 만들게 되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진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인균이란 특별한 균을 사용한 것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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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5대째 한의사가 가진 노하우를 네, 네, 네. 이 발효 식초에 접목을 예, 예. 해서 훨씬 네. 더 효능이 좋은 식초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초 식초도 좀 네. 하시고 그랬다 그죠? 블루베리는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이런 네, 거가 일반적으로 되고 항산화 효과가 예. 상당히 예, 좀 뛰어났죠. 식초라고 알려져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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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예.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충북 네. 영동 지역에서 예, 예. 그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직접 생산한 거예요. 저희가 생산한 인근 아 인근에서 네. 아 그쪽에 농가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생산. 누이 좋고 매보 좋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6차 산업 인증이라는 것을 네.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인근 농가들과 협력을 해서 네. 좋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네. 좋은 식초를 만들어서 파는 것에 앞장서고 아,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월당 옆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겠다, 아, 네, 그죠? 네. 그럼 블루베리는 그냥 다 쓸어 가시겠네요, 그죠?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예, 생지황이라는 예. 약재를 가지고 네, 네, 네. 네, 만든 식초인데 네. 생지황은 옛부터 네, 이제 동의보감에서 네. 경옥고라는 네. 좋은 보약의 맞습니다. 가장 주된 재료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네. 몸에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약재이고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생지황 식초를 많이 이제 복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원래 이제 지황이 생지황이 노란색인데 네. 숙성이 되면서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까맣게 변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구중구포를 해서 아, 네, 주로 맞습니다. 먹잖아요, 네. 그죠? 근데 구중구포를 안 해도 구중구포 하면서 주로 찍어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숙성을 하는데 얘네도 균들이 숙성을 시켜가지고 아, 네. 생이니까. 네. 이게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겠다,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생으로 된 거, 효소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이제 그거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으로 된 게 효소 활성가, 그 다음에 황산화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아, 네.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보면 그 식료에서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있긴 있는데 생지황이 생지황이라고도 노랗스름하게 이런 게 아니고 까맣게 네. 변했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얘는 지성질이 숙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네. 아,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오, 까맣게 변했을 때. 그 경옥고 같은 경우도 그 생장 즙을 이제 넣고 숙성을 네네네. 시키면 예, 마찬가지로 까맣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네. 아 얘도 미생물도 네.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네. 자,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네 밤꿀입니다. 아, 밤꿀. 네. 네. 밤꿀 같은 경우에는 네. 밤꿀 향이 많이 살아 있던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꿀식초를 담았을 때에 식초를 네. 처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 없이 네, 네. 네, 향과 부드럽게. 네, 맛에 대해서 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일반 꿀 말고 저희가 밤꿀로도 한번 네. 도전해봤는데 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 색깔도 네. 예, 그 밤 그 율피 색깔처럼 네. 이게 아주 이렇게 매력적이고 네.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하얀 빛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단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짙은 갈색이 있어서 네. 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맞아요. 네. 저기 어떤 분이 꿀식초 이래가 왔는데 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물이야 이러는데 네. 보니까 꿀식초 돼 있는데 네. 밤의 색깔 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예, 예, 위장이 이게 약하신 분들한테 그죠. 네.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면 참 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울금식초 같은 경우도 네, 예. 요즘 인기가 많은 제품 네,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예. 울금 같은 경우 최근에 방송에서 뭐 함영작용이라든지 네, 항암작용에 네, 대해서 네, 예. 많이 부각이 되는 재료이고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몸이 손발이 차거나 좀 저림 증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예, 예. 사용이 되는 제품이라 예, 예, 맞아요. 네. 네. 예. 반응이 좋은 식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울금이 저게 그 생강가에서 네, 처음 할 때 색깔이 좀 노랗게 미색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네네.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익어가면서 이렇게 네, 짙어지고 네. 네. 예, 얘네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울금하는데 6개월 네. 걸렸어요. 네. 어, 예, 여러분들 보통 식초 만들면은 최하 이제 빠른 게 한 1년 가까이 숙성시키려면 그래요. 네. 그냥 식초다 하는 거 느끼는 거는 6개월째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6개월째 이렇게 완성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울금 식초 여러분들 울금이 노랗게 나오지만은 이렇게 익으면은 이런 색으로 변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천년초라면은 선인장 아, 종류죠. 네, 네. 선인장 종류인데 네. 꽃으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잎사귀로 하셨나요? 잎사귀로요. 아, 네. 천년초 하면은 늙은 그 선인장과에 있는 건데 꽃도 있고요. 이게 열매 붉은 것도 네네.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좀 단기가 이거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네, 특히 저는,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예, 예. 저희 그 구성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천년초 만났을 때 네. 얘가 부글부글 넘쳤을 때 아, 예, 저희들 이렇게 그 이게 뭡니까 다라에다 담아놓고요 네. 뚜껑을 딱 열면서 왁 나오는 바람에 네. 얘들 담아가지고 옮긴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점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익고 나면 점성이 없어져 버리는 아, 이런 게 네. 있어서 아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찰랑찰랑하죠. 네 그죠 그죠. 네. 근데 얘들 아주 멋지게 된 천년초는 어디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천년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뭐 항염작용이라든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예, 알려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년초가 뭐 만병통치약처럼 막 선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은 재료일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들었었는데요. 뭐 재월당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이제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 없으실까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계속 네.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예. 앞으로도 예. 이 좋은 식초를 많이 드시고 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때 만나 뵀었는데 네. 하시는 말씀이 장을 이렇게 이제 좋게 만들어도 그걸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초를 가지고 계속 보존을 시켜주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셨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염원들이 이렇게 성공이 예, 네. 예, 되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재월당의 뜻이 여러분께 정해지기를 바라고요. 멋진 작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오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